이게 모양 참 그렇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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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빨리빨리 타. 열차. 그리고 객차. 야, 빨리 타. 상트페테르부르크, 여기를 해금해야 되죠. 500점을 얻으세요. 한번 속도를 올려볼 건데요. 이게 낫겠지? 너무 길어. 그리고 여기 이제 터널을 뚫어야 되니까.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뚫어질 것인가? 와, 멋있다, 참. 이렇게 이제 이 많은 섬들을 오가야 된다는 거예요. 터널 한 개 더 쓰겠지? 객차 일단 확보해 볼게요. 와, 멋있네. 이걸 어떻게 500을 넘기지? 이제 여기서 난감해지네요. 노선을 하고요. 여기를 없애고 하나, 둘, 셋. 아, 이거를 줄이고요. 하고 여기가 노선이 기니까 객차를 넣어줄게요. 터널이 없어서 지금은 일단 터널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 가는데요.
빨리 이거 터널 하나 추가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뭘 하나 내가 좀 모양을 좀 이쁘게 가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이리로 가. 객차를 하나 붙여. 지금 제가 터널이 없어가지고 좀 모양을 좀 이쁘게 갈 수가 없어요. 그 한 섬에서는 웬만하면 하나의 노선만 그 한 바퀴 도는 걸로 할게요. 한 바퀴 돌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괜찮아, 500까지만 버티면 돼. 이거를 줄이고 이거를 일로 가고요. 여기서 이렇게 건너. 그게 이쁘겠다. 하나 생겼네요, 중간에. 아, 그리고 열차를 하나 더 늘려줘야 되겠다. 잠깐만요, 내가 열차가 몇 편이 있니? 도전 과제 달성. 난감하네, 난감하네. 야, 네가 이렇게 돌아. 열차. 터널. 열차를 이 방향에 더 넣어주고요. 그리고 야, 터널을 네가 일로 가. 그리고 일로 나갈 수 있게 하고. 저기 섬이 좀 난감하겠다. 야, 빨리 와봐. 야들, 야, 빨리 태워, 빨리 태워.
그럼 이제 끝났다. 클리어. 해금 열렸죠? 자, 군도의 모든 섬들을 연결하기에 당신의 철도를 관리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축구를 볼게요. 하나, 둘, 하나. 터널이 엄청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군도를 다 연결하려면.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근데 이게 군도 다 연결하려면 난감할텐데. 열차 노선. 일단은 노선을 더 확장은 안 해볼게요. 더 기다려볼게요. 좀 한 번 할 때 노선을 좀 신중하게 만들고 싶어. 그래, 거봐, 이렇게 나온다니까. 하나 이제 건너죠. 터널을 좀 여유있게 좀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터널 좀 확인해보고. 열차 하나 더 투입. 자, 이렇게 바꿀게요. 섬들을 다 잇기 위해서 터널을 아껴봐야 돼요. 그리고 열차 하나. 저쪽을 더 넣어줄 거 그랬나?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 그러면 아, 이렇게. 왜냐면 이쪽이 열차가 두 개라서. 그리고 이거를 일로 바꾸고 노선 모양을 좀 이쁘게 해줄게요. 그리고 결국 이거 있네.
짠! 이제 여기에 추가 투입. 지금 다 뭐냐 노선별로 있네요. 열차, 객차. 객차 하나 붙이고 그 열차는 제일 길어 보이는데 일단 하나 더 넣을게요. 그치? 이쪽이 더 길어지죠? 아, 이게 별로 바뀌네요. 이야! 야, 저 외딴 섬에. 야, 일단은 너가 가. 지금 내가 열차가 없어가지고. 원래 저기는 노선을 이어주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 바깥의 섬들 노선을 이어주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좀 더 커질 때 대비해 볼게요. 근데 이 조그만 섬에 이렇게 여기 많아? 열차? 객차. 객차에 여기 하나 붙이고요. 열차를 요 방향 하나 더 줄게요. 자, 일단 미션은 달성했고요. 일단은 아직 노선 3개를 해결해야 돼. 지금 나 터널이 없어가지고요. 나 터널이 있으면 머리를 좀 더 이쁘게 만들어 보겠는데. 와, 저게 저렇게 바뀌네요. 열차. 객차. 차가 어디에 더 있니? 이렇게 할게요. 야, 누가 갈 거야? 터널이 없어가지고 뭔가
좀 스무스한 연결이 안 돼요. 자, 이제 저쪽을 여기를 쫙 태워서 가죠. 다 태워서 가. 열차 터널. 이렇게 가고 이거 하나 빼고, 아니다, 이거로 환승력을 하고. 그래. 근데 저 파란색이 아직 단선인데? 빨리 뭐 하나가 좀 더 생겨야 되는데. 아, 방법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빼버려. 헐, 멍니? 터널 하나 포기. 하나, 둘, 셋. 일단 여기까지만 있고. 이거 한 대를 일로 보내줄게요. 이거 전용으로 가. 일단 천은 넘었죠. 하나 더 넣고. 여기다 객차 하나 더 가. 그래, 아직까진 괜찮아. 끝. 자, 하나 더 할까요? 1272점까지 나왔는데. 하구를 건너서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의 도시들을 그 연결하세요. 샌프란시스코만, 그 메코비만 있죠? 상파울루, 수는 적지만 분비는 분주한 상파울루의 역들을 건설해보세요. 여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여기 한 번 더 해볼게요. 와, 불길해. 섬에서 시작해. 서쪽이 태평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쪽으로는 더 안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야, 시작부터 그냥
그 메코비만을 건너버리죠. 샌프란시스코. 제발 여기서 서쪽으로 더 안 가기를. 왜냐면 샌프란시스코가 여기서 대충 따져보면 서쪽으로 태평양이거든요. 서쪽으로 더 갈 수가 없어. 북쪽으로 더 간다면 모를까. 속도를 올릴게요. 와, 이거 어렵다. 으아, 이거를 열차 노선 혹시 몰라. 동쪽으로 뻗어나가는 구조죠. 여기는 일단은 이거 이렇게 갈게요. 나중에 이쪽 그치 여기를 이렇게 있더라도 그러면 이제 여기를 빼겠죠. 아니야, 너가 이렇게 가. 이쪽은 이제 바다를 벗어나면 안 돼. 이 선을. 이건 딱 이 바다 라인을 그 있는 그 섬 만들어야지. 그리고 여기 섬에 지금 노선이 세 개가 겹쳐 있어가지고요. 열차 노선 잠깐만 이거를 하나 없애버리고 야 여기서 하나 돌아 한 바퀴 그냥 여기 섬은 노선은 개수를 좀 줄이는 게 나아요. 그리고 대신에 여기를 열차 하나 더 놔주는 거지. 와 이거 난감한데? 이렇게 바꿀게요. 열차 터널. 자, 그러면 이거 노선을 약간 좀 심플하게 좀 바꿀게. 이걸 이렇게 가고요. 여기를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여기를 좀 다 돌아주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괜찮죠. 아직까지는 한 대로 버틸 수 있어. 차에 이렇게 바꿔주는 게 낫지. 잠깐! 이거를 노선을 이렇게 줄이고 이거를 줄여. 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열차 하나 투입하고 와 여기가 좀 멀었구나.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네. 여기서 다시 고기 나눌게요.